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겨울은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죠. 오시는 게 괜찮으셨나요? 춥습니다. 네, 춥고요. 오늘 내내 그래도 지금은 코가 괜찮습니다. 약간 계속. 빨개요. 아, 그런가요? 네.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루돌프 사슴코를 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연말에 또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야겠죠. 네. 그 앞전에 이제 그 건설주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오르기 전부터 해주셨고 지난주에 이제 건설주 주가는 신고가 낸 것들도 꽤 있었고 해서 이제 그 연속선 상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오늘 해오셨어요.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일단 건설주 올라가면 그 다음 타자는 또 건자재주겠죠. 바늘과 실이죠. 바늘과 실. 그렇죠. 예. 어떤 게 이게 실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뭐 이번에 좀 주가만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건설주가 부각받았으면 그 다음 타자로 건자재 쪽에 변화가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들 쪽에서 건자재 관련된 쪽도 다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와 건설업종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살짝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소외가 됐었죠. 그전부터는 건설업종 지금 뭐 볼 게 있겠느냐, 정부가 규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볼 게 있겠느냐라는 관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11월 달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변화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우지수의 건설지수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한 10월 달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저희가 코스피 건설업종이 좀 뒤늦게 불이 붙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서도 어떤 건설업종이 앞으로 기대가 높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내년 여름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좀 회복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핵심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SOC 투자도 여기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같이 이어지면서 어떤 미국 시장도 건설 업종들이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돼서 뭐 주요 나와진 계획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이제 가장 먼저는 중국이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이번에 또 11월 달 같은 경우 굴삭기 판매량 보게 되면 뭐 180% 증가하는 수치가 보여지는 만큼 일단 중국이 보여줬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즉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좀 극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이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당연히 이제 바이든 후보도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는데 특히 저희가 보통 바이든 당선인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2조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인프라 관련된 쪽도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뭐 학교 현대화라든가 좀 많이 낙후됐던 교량, 고속도로 보수도 그에 못지않는 금액들이 투입된다라는 관점들이 내년에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인데 이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건설 쪽, 건자재 쪽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건설 기계까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민관 합동으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즉 이 어떤 이제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5대 5로 매칭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높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근간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죠. 이 일자리 창출을 어떤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 SOC 투자를 뺄래야 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건설주 움직인 건 결국 안팎에서의 기대를 다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뭐 해외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만은 내수 관련된 부분들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설주들의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약한 하반기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도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거의 뭐 시대적인 요구가 아닐까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외 쪽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건설업 쪽 특히 해외 쪽에서도 물론 이제 내수 부양책이 이어지겠지만은 플랜트 관련된 쪽 친환경 플랜트 쪽 이런 쪽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건설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쪽이 이제 플랜트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해외 수주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게 되면은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어떤 건설업 종의 선행 지표죠. 이 인허가라든가 착공까지 뭐 중국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동향을 과거 정부의 흐름들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가 어떻게 보면 인허가 착공, 즉 건설업 종의 기대감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었을 때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허가가 이어지고 착공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어떤 건설이 수주가 들어갔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기대해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거의 뭐 바닥권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변화는 다시 인허가 확대나 착공 쪽의 변화가 이제 터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건설업 쪽에 대한 흐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건설도 뭐 착공부터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 공정이 쭉 정해 있을 텐데 네. 각 공정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 드릴 게 뭐 한 4, 50가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제 실적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압축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공정별로 그래서 즉 어떤 건설이 어떤 집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쭉 이어지는 변화와 같이 연결돼서 수혜 섹터와 기업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보통 한 어떤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네, 그런 정도의 공정별 변화를 한번 확인해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종목과 섹터를 쭉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뭐 건설협회 TV인가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다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공정 때는 먼저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고 그 다음 공정 때는 그 다음이 또 실적을 반영시킬 흐름들이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떤 변화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초기에는 기초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지반을 다지고 기초 파일 관련된 쪽을 어느 정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동화지질부터 뭐 동양파일 IS동서, IS동서는 여기서도 나오네요. 특히 파일 관련된 쪽에서 강자라고 네.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초공사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골조공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자재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 시멘트, 레미콘, 뭐 또 거푸집, 철근까지 이런 쪽이 가장 많이 쓰일 시기가 한 또 그 1년 정도 들어갈 때 여기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멘트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쌍용양호의 한일시멘트, 쌍용양호는 최근에 지금 거래가 재개되면서 또 뜨겁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또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 견조하고요. 게다가 레미콘 쪽의 유진기업, 철근 쪽의 한국철강, 대한제강, 특히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에 실적 흐름들을 양호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주가가 올랐어도 아직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점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푸집 관련돼서 삼목 에스폼이나 금강공업 예전부터 잘 알려진 회사죠. 그런데 지금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 어떤 또 지금 그 암압 그 병동이죠. 이쪽과 관련된 쪽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이제는 또 이제 주환자뿐만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코로나19 환자 관련된 또 어떤 그 컨테이너 병동인가요?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건자재 쪽도 같이 연결돼 있다. 이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에버다임 펌프카 쪽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좀 한 그 한 1년 정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좀 인테리어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마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호 관련된 뭐 LG 하우시스나 KCC 그리고 또 마감 쪽에는 뭐 한일시멘트, 아세시멘트 또 들어가고요. 또 내장재 관련돼서 KCC, 벽산, LG하우시스 그러니까 즉 약간 종합계열 쪽으로 볼 수 있는 건자재 쪽이 LG하우시스나 KCC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또 건물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들어가겠죠. 그와 함께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마감 공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이제 또 마루 쪽도 네. 같이 들어가죠. 게다가 또 욕실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 뭐 대림비앤코, 부엌 쪽 가구 이쪽은 약간 인테리어 관련주 쪽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홈기기 요즘 이쪽도 웬만하게 되면 IT 기기인데 어떤 그 집에 많이 쓴다라고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보안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의 종 어떤 기업들이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외부 석재 쪽엔 일신 석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별로 들어가는 그 건자재 업체들 네. 쭉 봤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좀 추려서 네. 좀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가 다 보란 얘기냐? 네. 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 실적 관련된 쪽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네네.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주목할 모습들이 일단 실적 관련해서는 2019년도 실적을 비교해봤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네. 아마 내년에 대한 실적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PBR 같습니다. 즉 이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PBR 보게 되면 0.5 이하로 나오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얼만큼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느냐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대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차라리 저 종합 관련된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 일단 LG 계열에서 분리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구조조정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멘트의 대표 주자나 철근 쪽도 일단 현대제철이 지금 시장 점유율에선 높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철강이나 대한제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페인트 쪽에서는 노루페인트입니다.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업체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흐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뭐 위생도기, 라이온캠텍은 공정별로 봤을 땐 좀 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건설주가 움직이면서 다음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쪽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가 회복되는 모멘텀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종합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자재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LG하우시스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철근 쪽의 대한제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과거에는 건설사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근 업체로 바뀌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쪽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멘트 쪽은 쌍용양호회 쪽에 또 배당만 본다고 하더라도 6%가 넘습니다. 어떤 분기 배당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페인트 쪽에 아까 노루페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강남제비스코도 마찬가지로 제비표 페인트죠. 네, 노루와 제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자산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테리어 쪽에서는 현대리바트가 상대적으로 한샘보다는 실적 대비 좀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